자석 되살리기. 지금부터 자석 되살리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망치, 센 자석, 동전 자석 몇 개, 시험관, 나침판, 쇠붙이, 드라이버를 준비합니다. 동전 자석을 클립 가까이에 대어 붙여봅니다. 클립이 동전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동전 자석을 두꺼운 종이나 봉지 등으로 감싸고 망치로 아주 잘게 깨트립니다. 잘게 부서진 자석 조각을 시험관의 절반 정도 시험관 안에 넣습니다. 자석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클립에 가까이 하였을 때 클립의 움직임 여부를 관찰해 봅니다. 클립의 움직임은 있을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관 안에 있는 자석들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성이 약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험관의 센 자석을 대고 한쪽 방향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20회 정도 문질러줍니다. 마찰을 시킨 시험관을 클립에 가까이 하였을 때 클립의 움직임 여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클립의 움직임은 있을까요? 예, 클립이 시험관에 붙는 것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찰을 시킨 시험관을 나침판에 가까이 하여 움직였을 때 클립의 움직임 여부를 관찰해 봅니다. 나침판의 움직임은 있을까요? 예, 나침판이 시험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관 한쪽 방향으로 강한 자석을 여러 번 문질러주면 시험관 속에 있는 자석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강한 자성을 띠게 됩니다. 실생활에 이용되는 드라이버 자화시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성이 없는 드라이버 위에 강한 자석을 몇 분 정도 올려놓은 후 나사를 가까이 하면 나사가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버가 자화되어서 나사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